청계산역에서 내려서 이쪽을 쭉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흐리죠, 날씨?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안부 명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A모드 놓고 찍어도 무난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조금 임팩트 있는 사진 좀 얻기는 어렵겠죠. 어떻게 어떤 찍을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. 이쪽 길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. 산행을 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들을 담을 수가 있고, 아직은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산이지만은 곳곳에 꽃들도 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꽃이 있고 그럴 때 대비되는 느낌으로 사진 한번 찍어볼 수도 있겠지요. 보겠습니다. 사람이 없어서 잠시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아요. 이 길은 워낙 사람이 없는 길이라서. 하루파루 올라오는 초록과 아직은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갈색들이 섞여 있는 그런.
이제 내려 가고 있습니다. 내려가는 거는 뭐 금방 갈 것 같습니다. 돌문 바위. 이곳을 이렇게 세 바퀴를 돌면은 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좋은 길을 듬뿍 받아 봐야겠어요. 오케이, 마지막. 세 바퀴. 삶에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기운 받았으니까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내려가서 다시 또 저는 스튜디오 가서 일을 시작을 해야겠죠. 잠깐의 일탈이었지만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내려갈게요. 제가 들고 왔던 카메라는 소니 A6400에 필트록스 23mm f1.4짜리 렌즈를 마운트하고 왔습니다. 산에 오거나 그럴 땐 큰 카메라는 좀 부담스럽죠. 그래서 큰 카메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미러리스 조그만 카메라에 단렌즈 조그만 걸 물려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상업적인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미러리스에 크롭바디 미러리스에 조그만 단렌즈 하나 물려서 다니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살 일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큰 카메라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집을 다니고 있습니다. 다 왔네요. 이제 청계산 있고요.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죠?